5반에 한찬영이 이렇게 시험범위 질문을 올려줬네요.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ing picture is blah blah he does free time. 지금 이 포인트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의 포인트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기본 본질은 뭐냐면, 이 뒷부분에, 앞부분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어떤 명사나 대명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뒷부분에 명사나 대명사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럼 he does free time. 그가 한다. free time.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 시간에 한다. 뭘 한다는 무엇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성립 요건이 되어 있네. 일단 충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문장에서 어떤 명사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taking pictures 갑자기 없었네. taking pictures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이 여기 보니까 여기 명사가 빠져 있네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할 명사가 없다. 그렇다면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유일하죠. wha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것이니까 둘 중에서 what이 되겠네요. 자, 그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자, 20번 문제를 볼까요? I believed 여기 문장 뒤에 문장 있습니다. 일단 뒷문장을 봐야죠. 뭐가 빠진 것이 있나? He told us a lie. 그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하였다. 있죠? 그러면 주어도 있고 간접 목적어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직접 목적어도 있고 빠진 요소가 없어요. 빠진 요소가 없으면 여기 관계대명사 쓰일 일이 없죠. 일단 뭐가 생략됩니까? what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뭐만 남아? 그냥 what만 남아.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하염없이 들여다보면 뭐 시간 그래서 뭐 일일이 해석도 다 하고 그러면 그건 착한 바보예요. 핵심만 파악하고 해야지. 지금은 중학교니까 뭐 20문제 이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엄청난 양의 문장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 해석을 하는 거는 시간 뭐 몰라서 못 푸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착한 바보. 그러지 않길 바래요. 자, 오늘 찬영이가 시험범위에 정말 좋은 질문 해줬고요. 이런 질문 대환영합니다. 그냥 문제집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 해드릴게요. 한찬영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해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